일명 꽃게항으로 불린다는 진도군 서망항. 전국 꽃게의 25%가 출하된다는 진도 서망항은 낚시를 좋아하는 꾼들이 모여드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슬비 오락가락. 하지만 개의치 않죠. 서승진 씨는 낚싯대 챙겨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원래 어부들은 잘 갔다 나 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바람이 세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건데. 바다로 함께 나가는 이들은 서승진 씨처럼 낚시가 좋아 도시 생활 마감하고 낚싯배 선장이 된 이웃 형님들. 여러 바다가 있는데 왜 진도 쪽으로 정착하셨습니까? 예, 부실이 잡으려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쪽이 입지 조건이 좋아요. 오늘은 가을철 부실이 입질 확인차 출동. 서망항에서 40분 거리, 복사초라 불리는 암초지대로 갑니다. 먹이와 은신처가 많아 소문난 명당이라고 하네요. 도착하자마자 낚싯줄 던져 입질 확인 들어갑니다. 인조미끼 수면에 띄우는가 하면 수중에서 세차게 흔들며 부시리들 유혹해 보는데요. 응답할까요? 어부 탐지가 있어갖고 그걸 보고서 심지에 어디서 부리가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어떤 부위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깅도 하고 파핑도 하고 그걸 번갈아서 순식간에 들이닥친 입질. 굽비 조이려는 찰나 가버린 건가요? 바로 들어오네. 너무 컸다, 너무 컸다. 오, 또 붙다. 낚싯대 활처럼 휘며 저항하는 녀석. 큰 거 놓치면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왜 놓쳤을까? 이거 연구한다고 했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 갔을 겁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험한 암초를 좋아하고 난류 따라 움직이는 부시리들 다시 추격해야죠. 얘네들은 항상 이동을 해요. 아주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바닷속에 치타라고 그러죠. 그만큼 빨리 이동합니다. 심기 일전. 승부수를 띄웁니다. 수중으로 파고드는 녀석. 그냥 오자. 그냥 올라오자. 와, 안 돼. 빨리 건져야 돼. 줄 끊기를 시도하며 마지막까지 탈출하려다 꼼짝없이 걸립니다. 아니야, 됐어요. 기진 맥진 온몸을 던져 힘겨루게 한 녀석의 정체는 엄청난 크기의 부시리. 메다급 정도 되겠네. 메다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던 부시리의 인상착의 확인 들어갑니다. 정약전 선생이 자산어부에 황어라 적은 부시리. 이름처럼 꼬리부터 주둥이까지 세로 줄 띠가 이어지는데요. 성질은 급하고 사나워 웬만해서는 당해내기 힘든 대어가 부실입니다.
야, 강력한 힘. 빨리 가. 사람이 끌려가죠. 사람이 끌려가서 저희가 뒤에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항을 버틸 수 있을까요? 고기 있어야지. 오늘 먹자 오늘. 내가 부러졌어도. 낚싯대는 부러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요만한 놈이 그러네. 도시진 도시지구만. 아유, 이거 작은 것도 아니죠. 떨채. 떨채죠. 어, 있어 거기. 끝까지 몸부림치며 거칠게 버티는 녀석 때문에 몸이 다 휘청합니다. 한 90이나 되겠네. 90이나 되겠네. 다른 어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죠, 얘네들은. 그 이 낚시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계속 이어지는 소나기 입질.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독자입니다. 기합을 넣어가며 당겨 올린 녀석은 방어라네요. 이제 겨울철 날라고 이제 얘네들도 가보. 방어와 부시리는 쌍둥이처럼 쏙 빼닮았지만 구분하는 요령이 있답니다. 동그랗죠. 근데 방어는 직각이에요. 요거 보고 방어랑 부실을 확실히 구분하죠. 비슷하게 생겼어도 엄밀히 다른 고기예요. 가을철 맞아 바다 곳간 풍성하니 인심도 절로 납니다. 서승진 씨 부실이 잡은 날은 동네 잔칫날. 되게 또 아빠네. 오빠 어떻게 저렇게 큰 놈이 잡혔어요? 오늘 저러는 재빌 때 엄마 재밌을까? 한번 가서 잡아 보실래요? 네? 어미도 함께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도 함께 하는 소리지. 기름 적당히 오른 살집 두툼한 부시리는 최고급 횟감이라는데요. 쫄깃한 맛이 그만이랍니다. 청년들이 와서 사게 개미도도 먹고 좋다 좋구나. 그 갖고 오는 건 힘들어도 이게 좋아하시니까 좋죠. 아, 이거 정말 챙겨오기 힘들거든요. 혼신의 힘으로 잡은 부실이 알뜰하게 매운탕까지 끓이면 서둘러 한 자리에 둘러앉아야죠. 함께 먹는 이 맛에 바다에 나가는 거랍니다. 아, 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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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입에 살살 녹아요. 일단 동네 분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또 바다 좋아하다 보니까는 바다에서 고기 잘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쭉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하죠. 낚시는 운 7, 기 3, 운이 7 아래 재주가 3할이라던가요? 하늘과 바다가 허락한다면 오늘처럼 운수 좋은 날을 다시 또 기대해봅니다.